자,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, 아프리카 여러분들, 진호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보여줄 거는, 자, 저번에 제가 그 스파이더맨 모드 했을 때 MC 마케스텐이라는 그 맵을 했었잖아요. 오늘도 이분 맵인데 이게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왜냐면 지금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걸 많이 하셨는데, 원래 저 이거 있는 거 알았는데 안 했었거든요. 아, 아쉬워. 하여튼 이것도 1.8.3으로 이루어지는 맵이고요. 이 맵은, 이 맵 이름은 볼링입니다. 볼링. 볼링을 해서 이렇게 가서 차 박는 볼링이고요. 이것도 모드 아닌 뭐든지 회로로만, 네, 뭐 시작되는 겁니다. 한번 이게 레드스톤으로 한번 볼까요? 이게 레드스톤인데 이게 볼링을 칠 수 있게 해주는 레드스톤입니다. 아셨죠? 뭐 다들 뭐 보실 분들은 봐보시고, 자, 한번 제가 이제 볼링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얘, 이 징징이를 클릭하면요 볼링을 칠 수 있어요. 아무것도 없네요. 아저씨, 볼링 한번 치겠습니다. 짠! 하면은 볼링을 칠 수 있습니다. 이게 볼링 핀이 나오죠, 티핀. 그리고 오른쪽을 딱 보시면은 볼링 공이 있고요.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잡아요. 자, 먹고. 우와! 와, 공 올라오는 거 봐. 우와! 어, 대박. 이거 회로, 그걸로 했나, 설마? 그 뭐지? 그걸로 구현한 것 같은데. 자, 한번 이거는 Q를 던지면 돼요. Q 테니스 테니스 좋아. 스트라이크 하드가. 뭐야 이게. 아니 말이 안 되잖아. 아니 딱 가운데인데. 갑니다. 지압 찹. 오케이, 가운데! 가운데! 하! 아, 5점. 이거 스트라이크 나오는 거야? 어, 짜증나네. 이야, 찻! 아! 아! 자, 갑니다. 아, 공이 아예 딴 데로 넘어갔네. 이렇게 해서, 야, 하여튼, 이 가운데 추천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. 하! 좋아. 야, 이거 진짜 좋다. 컴온! 첫! 아, 6점. 아, 10점 나오기가 힘든데 한번 이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핫! 좋아. 아, 죄송합니다. 이쪽으로 해서 핫! 아, 이거 다 안 돼. 가운데가 최고구나. 가운데가 최고입니다. 핫! 좋아. 야, 공 세다. 아, 이거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는데? 10점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? 진짜? 이거 10점이 나올 수 있는 거야? 자, 갑니다. 라인을 타고, 팍! 가자! 아! 아까워요. 8점. 자, 갑니다. 아, 10점 꼭 나옵니다. 자, 제가 10점을 할 수 있어요!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누굽니까? 아, 뭐야, 3점은. 아. 아, 이거 짜증나네. 자. 볼링의 신. 장볼링. 간다. 장볼링. 지압차! 아. 아, 지압고. 아, 29점. 총점. 어, 너무 낮은데, 점수가? 자, 그럼 한 판만 더 해볼게요. 한 판만 더 해보고. 자, 볼링 한번 주세요. 10번의 공을 던지는 것 같거든요. 자,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첫 번째 볼링 공 주세요. 아, 이거 잘할 수 있거든요. 훗! 가라! 어, 뭐야, 이거는 1점은. 어, 너무하잖아, 이거는, 진짜. 아니, 가운데 떨어졌는데 끝까지 가야지. 받고 떨어지는 게 어딨어. 간다. 아, 나 미쳐버리겠네, 진짜. 아니야, 진짜. 헤! 던지면서 해야 되나? 우와! 6점. 좋아. 오, 득점 알 것 같아. 이게, 걸음사면 안 되고, 뛰면서 해보겠습니다. 히야! 뭐야?
뛰면서 안 되는데. 아유 너무했다. 이거 29분 더못 나오겠네 잠시만. 한. 오 좋아 라인 쩔어 라인 쩔어 라인 쩔어. 아 오죠. 이걸 이쪽 점에서 한번 던져볼까요? 이렇게. 어? 어? 과연 점수도. 야 뭐야 이게 훨씬 되네. 야 뭐야 이거. 여기서? 야 이게 사기인데? 던지면은 아 아니 뭐 저렇게 던지지 않았는데 젤로가 이쪽에서 이렇게 좋아. 과연 몇 점일지. 이거다 얘들아. 세 번째 줄에서 살짝 꺾어서 던지면은 무조건 스트라이커 스트라이. 아! 아 아까워 아까워 하고 살짝 꺾어서 더 꺾어서 여기다 간다. 아 아까워. 아 51점. 야 진짜 막판 해보자. 아 아깝네. 아 이거 올 스트라이커 지금 삐리거든요 이제.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줄에서 살짝 삐져나서 한 이쪽 하면은. 야 뭐야 오 2점. 아 오반데? 이쪽으로. 아 그래 이거지 7점. 자, 이쪽 세 번째 줄 한번 해볼까요? 살짝 꺾어서 여기. 아 오바다 오바다. 아 이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. 오바상 됐으네. 아 이쯤에서 던지면은 과연. 크아 이거 하자 이거 하자. 네 번째였어. 자리도 중요해 자리도. 어 좋아 라인 쩔어 라인 쩔어. 박는 순간 6점. 나쁘지 않아요. 자 여기서도 세 번째에서 쏩니다. 쏘면은 파. 클라스 클라스 오브 클라스. 자 여기서 착. 어? 야 이거 쩌, 떤다. 와 8점 아깝다. 아깝이 아깝이고 아까가 51점이었거든요? 이게 9점 두 번 받으면은 깰 수 있거든요? 9점 두 번 받으면 깰 수 있어. 9점 두 번! 9점 두 번! 9점! 아... 여기서 오, 그래도 여기서 9점 받으면 깰 수 있습니다. 9점 받으면은 한 이쪽 라인 타보겠습니다. 이쪽 라인 타고 최소. 아... 아 그래도 역전을 했네요. 여기서 한번 이쪽 라인 한번 타보겠습니다. 아 이거 아니다. 뭐야? 자 60점. 자 이런. 아 자 한 번만 더 해보자. 한 번만 더. 와 이거 욕이 생기네. 딱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딱 한 번만 진짜. 한번 라인은 제가 라인이랑 라인 다 찾아보겠습니다. 고. 자 이쪽으로. 아 이거 진짜 오기 생기네. 아 1점은 아니잖아요? 솔직히 2라인인데. 와 이거 1점은 좀 아니지. 이거 잘못 만들었어. 2라인을 타면은 2라인을 타면은 최소 6점 말이 됩니까? 파 이거 봐 7점. 자 2라인을 타면은 네번째 줄이었죠. 이 라인을 타주면은 간다! 섹시볼! 아, 5점. 좋아. 줘봐. 볼링볼. 여기서 다섯 번째 라인 타볼까, 한번? 자, 이쪽 라인 타면은. 이제 라인은 좋아요. 와, 이거는 좀 아니지. 아니, 이게 더 가까워질수록 안 맞는 것 같거든요. 한번 두 번째 줄. 세 번째 줄. 이게 말이 안 돼. 아, 여기만 친다고 스트레이크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? 아, 이거 봐.
차 저기만 쓰기 훨씬 이득이야 진짜. 자 한 여기 맞춰주면 때려 박아줍니다. 때려 박아준대. 7점 60점 깨겠는데 잘하면? 자 먼저 주고 오 스트라이크 처음 나온다. 어딘지 알았어, 어딘지 알았어. 이쪽에서 살짝 꺾어서 이렇게 오 여기 맞았어. 오 아 어 스트라이크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 돼. 좋아 좋아. 원래 스트라이크 한번 나면 꺼도 됩니다. 저의 목적은 스트라이크였어요. 아 연속 스트라이크 좀 나왔으면 좋겠네. 60점이었지 내 목표가. 60점이었죠? 야 스트라이커가 한번 나오네. 아 8점. 어 64점.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트라이커 한번 나왔으니까 뭐 상관없고 안에 뭐 있나?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진우의 미니게임 볼링이었고요.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맵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진호의 볼링 미니게임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이걸로써